오늘은 양파 소금물로 황석어 젓을 담을 거야.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황석어 젓, 황석어를 씻어야 돼. 씻는데 어떻게 씻어야 되냐면 이 소금물로 씻어줘야 돼. 아. 그리고 이 지금 황석어는 지금이 네. 최고 5월달이. 왜 그냥 이렇게 알이 막 금방 터질라가지. 터져서 나와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맛있어 지금. 왜? 나 살살 이 알들이 알까지. 다 그러니까 싱싱한 게 3kg야. 3kg를 사왔어. 아침에 네. 내가 새벽 공부한다고 사왔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걸 물을 떠서 이렇게 먼저 자 이렇게 해서 소금물 얼마 하냐 그건 네. 상관없어. 왜냐면 그냥 씻혀서 네. 몇 그램 정도 300g 정도 되겠다. 네. 소금이 네, 이거 이 물로 씻혀서 뜯어내고 저도 이렇게 하고 여기다 붙일 거야. 네, 이거 몇 번 씻냐고 묻고 싶지? 네, 몇 번 씻어요? 한 번만 씻어요. 그렇군요. 소금물로 한 번만 씻어도 돼요. 언제 산을 따라 더 많이 여러 번 씻고 싶다면 나는 말리진 않아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알이 다 나오니까 살살. 살살. 네, 살살. 자, 며느리 봐봐. 지금 요 알들이 막 곧 터져 나오죠. 근데 이거를 막 여러 번 깨끗이 씻는다고 여러 번 씻는 거는 좀 바보, 내 생각은 바보스러운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깝잖아 이게 알 다 도망갈 것 같아. 와, 다 알배가고 말이야.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유리에다 애들이 터지지 않게. 그렇죠. 알이 터지지 않게 조심. 요요 이렇게 와서 지금. 네, 알이 지금 곧 나와보죠. 곧 나오겠죠. 정말 맛있겠네요. 이제 뭘 가져와야 되겠어요? 양파 소금. 그렇죠. 양파 절임물. 양파 절임물을 네. 가지러 갑니다. 네. 소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이렇게. 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금을 많이 넣어서 놔둬야 우리가 어디든 쓰기가 좋아. 눌러지지 않아. 양파 절인 거 재고. 4.5kg 정도 되겠네. 그건 나 봤지. 해야 돼. 물기 뺐죠? 네. 이걸 넣어서 살살 이게 좀 짜야 상하지가 않아. 네. 절대 짜야 돼. 네. 이렇게 적게 할 때는 대가리를 이렇게 따줘야 돼. 네. 이, 저, 생선 대가리라고 해야 되는가, 머리라고 해야 되는가? 대가리. 대가리. 그래서 이제, 오는 우리가 제대로 먹으려면, 이 야가미를 빼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향상할 때는 밑에 바닥에다가, 좀 소금을 한 주먹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이 소금은 우리 뭐예요? 댄잎소금이에요. 이렇게 소금 댄잎소금에 넣어놓고 또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양파 냄새하고
이렇게 섞여만 쳐도 맛있죠. 네, 아우 맛있는 냄새 나네. 어. 여기다가 아 섞기만도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이제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이제 꼭 눌러줘야 되잖아. 네. 그냥 이것으로 눌러줘야 돼. 근데 며느리 잊어먹은 거 있어. 우리 여기 이거 생강가루 넣어놨는데 생강가루 내놨는데 어디로 갔지? 생강가루. 어, 얼른 갖고. 아이고 어째? 이렇게. 생강가루를 반 넣으면? 그럼 왜 여기 생강가루 넣을까요? 생강이 아무래도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렇지. 네. 우리 며느리 이제 많이 아시네. 네. 이것만 넣어도 돼. 응.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우면 올라갔다 또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갔다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숙성이 될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목에 막은다 그래요. 이렇게 네. 해놓으면 네.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더울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갔다 또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갔다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발효가 돼서 이게 맛있어져요. 그런데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약초소 사서 나쁜 건 없어요. 이 젓갈 담을 때는 마지막 옛날에는 네. 옛날이나 지금 다른 사람들 할 때 뭐 여기다 무슨 그 뭐 이상한 뭐 그 종이를 넣는데 그러지 말고 그 이제 저기를 그 기름을 빼려고 그러거든. 여기 지방이 있잖아 이게도 그 오메가 오메가 3 오메가 3 그걸 빼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 이거는 안 해도 돼 그거. 네. 이렇게 해서 꼭 해서 뚜껑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네. 어디다 저장을 할까요? 햇볕도 담으면 안 되고 네. 서늘한 그늘을 여기다 놔두면 좋아요. 이렇게다가 놔두면 돼요. 서늘하고 빗바람을 그늘 밑에서 얼마나 숙성이 잘 될까요? 숙성 얼마나 해요? 이거 1년은 놔둬야 돼. 아 1년은 내년에 먹어야겠네. 그럼 어머니 저건 언제 먹어요?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저는 바로 먹고 싶은데 이제 저거 지금 해놨다가 네. 가을에 김장을 해요. 아. 겨울에 간, 올 겨울에 간 김장을 해도 되고 겨울에 김장 안 됐어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거 2, 3년 푹 먹겠다가 액을 내도 맛있고 뭐 1년 해갖고 액을 내도 맛있고 그러니까 저기 함석어 액젓 액젓 맛있겠다 최고 침도네 자 우리 그래갖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네. 오늘은 끝